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며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또한 기도하는 곳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어느 한 사람, 손 마른 자를 만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만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마른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오늘 회당에서, 복음적으로 어디에서, 교회에서 손 마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한글을 보아서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문에는 크세 라이노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세 라이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손은 오그라져서입니다. 손은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서 만난 이 사람,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손은 비틀어져 있습니다. 손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손이 오그라진 사람 없습니까?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손이 마른 사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 손 마른 자가 있는 가정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라.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 앞에 설 때에 손이 고쳐집니다. 손이 펴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실 때 그 손은 펴진 손입니다. 이 손은 못으로 박힌 손입니다. 이 손에서 뿜어나오는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화해의 피입니다.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데 손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안에 어느 누구에도 내가 손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가정이 손이 펴진 적이 없습니다. 얄팍한 나만의 자존심은 때때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손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털어지면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가 찢어졌습니다. 화해하기보다는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탓이라기 전에 모든 것은 잘된 일은 다 내 탓이고 조금만 무엇이 잘못되면 전부 상대방 탓입니다. 손이 오그라져 있습니다. 이 손은 언제 고쳐집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쳐집니다. 세상 방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묵어있는, 오랫동안 상처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상처, 부모님께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온갖 집안 식구들한테 받은 이 상처도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에서 오는 상처, 질병에서 오는 상처,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모두가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다 찢어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싸매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분쟁하고 논쟁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국론원도 다 찢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싸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회당에서 이 손이 오그라져 있는 손 마른 자,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세 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동일한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세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가족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사람이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그리고 감론 을박하기 전에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식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못된 것들 보면서 이건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먼저 내미는 이 사람은 진정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입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사람들 관계에서 묶인 것을 풀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하고 값지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잘못은 지나간 날의 모든 상처는 이젠 다 지워져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가정에 아직도 과거에 잡혀서 논쟁하고 있다면 먼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예물 드린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에서만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묶인 것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먼저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하신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력을 자랑합니다. 권력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립니다. 수많은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어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못을 박았을 때 뿜어나오는 이 피는 그 손에서 뿜어나오는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 손은 어떤 피입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용서의 손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진정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작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손 마른 자, 오늘 한글에 기록된 그대로 또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손 마른 자, 무엇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손 마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손을 잡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모든 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이 오고 불이 오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3장 1절이 바로 시작되면서 성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연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 구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라는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오른손을 내밀어 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잡았습니다. 손과 손을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을 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사람 일어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 가져야 됩니다. 이 손은 진정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며 사랑의 손입니다. 교회가 분쟁합니다. 왜 분쟁합니까? 전부 다 손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손을 잡을 때에 반드시 이 민족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하기를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배신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개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얹어놓으시고 이리 와서 조반 먹자, 이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선을 받아먹고 떡을 건네 받아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시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마는 아가페입니다.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손을 내밀어라. 무슨 손입니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그 사랑으로 그 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보게 되면 모두가 주님의 양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안으시기 바랍니다. 내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웃음 짓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셨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닮았던 작은 예수, 그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7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부인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이 아브라함과 젊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조카 롯은 대단히 혈기 왕성한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해석은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터졌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혈육의 유일한 이 조카 롯밖에 없었는데 집안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떠나간 곳이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소돔으로 간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대단히 가슴 아팠습니다. 고향이 아닌 이국 땅에 와서 유일하게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삼촌 작은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겨졌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롯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아브라함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돔 성에 있던 이 롯이 네 명의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재물도 약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백발이 성성한 아브라함은 롯을 건지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네 명의 왕들이 있는 곳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명의 왕이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들입니다. 일국의 왕들이 네 명에서 연합해 있는 이곳을 318명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예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들어가서 롯을 건져내고 그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소돔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꼭 그렇게 구하러 가야 합니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가지 않습니다. 나를 싫다고 떠나간 사람이고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리고 심하게 싸워서 헤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간 것은 이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성령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닮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있었다 했는데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 이 닮았다는 이 의미가 원어에는 따르시겠습니까? 아포, 모이, 오오. 아포, 모이, 오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가장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싫다고 떠나간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위기를 만났을 때 건져주었던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살 때에 10명의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창세기 37장 24절에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나이에 애굽이라는 낯선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훗날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이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나이 30세 때에. 그런데 이 형제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 국무총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죽일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대신 하는 말이 당신들을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의 손이 있었고 용서의 손이 있었습니다. 화해의 손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손 내밀었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 약 15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살인 명령을 내린 이 사울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 출신인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밤낮없이 약 15년 동안 늘 불안과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그런 쫓겨다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울 왕이 스스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3천명 군사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졌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춤을 추거나 박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다윗에게는 사랑의 손이 있었고 그리고 용서의 손이 있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번은 아둘람 굴속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혼자 굴속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굴속에 미리 와있던 이 다윗 눈에는 보였습니다. 약 400명이 굴속에 있었습니다.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옷자락을 살짝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으랴.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장군이 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장군이 하는 말이 창으로 찔러버리십시다 했더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반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금하시는 것이라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요셉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에 하시는 말씀 그대로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이 말랐습니다. 은혜의 손도 말랐습니다. 감사의 손도 말랐습니다. 화해의 손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뿌리쳐버리는 한 번도 오늘 본문에 이 손 말한 자 같이 한 번도 손을 펴본 적이 없는 손이 오그라져버린 영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린 내 오그라진 이 손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신 우리 주님 주여 내 가정이 사랑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용서의 가정으로 이 사회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 사랑과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범사회에 하나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